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와 그리고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이 은행을 지원하면서 힘들어 보고 떨어져 보고 그랬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기업은행에서 인턴을 하고 우리은행에서 은행 생활을 하면서 총한 4년의 기간 동안 은행에 몸을 담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 동기나 자소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은행에 들어오기 전뿐만 아니라 들어오고 나서도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입행을 위한 도움을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이 났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강의와 교재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드렸고, 강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은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 그 은행에, 해당 은행에 지원 동기를 써야 되는데, 해당 은행에 왜 지원했는지를 쓰라는데, 그 은행에 대한 이해, 분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쓰기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포부를 쓸 때는 은행에 업무를 알아야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쓸 수가 있는데, 은행의 업무를 몰라요. 그리고 고객을 몰라요. 그리고 시장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부 작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 강의 안에는 그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이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예금 대출만 진행하던 은행이 예금 대출 카드 펀드 방카 이런 업무를 하다가 이제는 그거에 넘어서 WM이라는 자산관리와 뭐 부동산 투자 자문 이런 적극적인 부분 에 대해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처리가 과거에는 수동적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RM과 PB가 생기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바뀌었고, 이제 다양한 앱이 나오면서 고객이 직접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어플을 통해서 AI 막 나오면서 자동적이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것에 넘어서 플랫폼을 설명해야 되는 시대,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를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소통 능력과 이때의 소통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소개서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포부도 이때는 RM이고 이때는 PB가 포부였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융합해서 RM과 PB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RM이라면 기업 RM, 기관 RM, 중소 RM, 중소 RM이라면 IT 기업을 전문으로 할지 아니면 수출입 기업으로 전문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부를 언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도 이제 영업력도 불필요했다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는 영업력에 더해서 분석력과 창의력까지 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앱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 앱을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고객을 분석해서 영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비톡이라는 앱의 번역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RM으로서 혹은 PB로서 중국인 고객 혹은 중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이 안에는 여러분의 영업력과 고객에 대한 중국 고객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앱 서비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창의력, 이런 것들이 녹아나게 되겠죠. 그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나는 한글로 보냈는데 상대방은 이제 그게 중국어 혹은 영어로 번역이 돼서 전송이 되고, 상대방은 자기말로 작성하면 나에게는 한국어로 옵니다. 이렇게 이제 플랫폼 자체를 분석을 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업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사도 단순히 금융회사들이 아니라 IT 기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P2P 회사들은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대출을 돈을 빌려주는데 그걸 중개하는 플랫폼 제공회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IT 기업들이 경쟁 상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송금도 예전에는 그냥 은행을 통한 송금이었다면 이제 어떤가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가상화폐를 통한 송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좋은 자소서, 좋은 면접을 보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이 이 강의 안에 들어있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의 흐름, 모르는 것, 대면 창구, 그다음 비대면 채널. 그럼 비대면 채널 다음엔 어떤 채널이 강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거, 어려워하는 거, 모르는 거를 함께 언급해 드리면서 자기소개와 면접을 함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서의 강의에서는 전반적인 채용 절차와 입행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안내를 드리고 은행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자소서는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영업력은 어떻게 강조해야 되고 소통 능력은 어떻게 강조되어야 되고 창의력은 어떻게 강조되어야 되는지 포부 지원 동기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먼저 언급해 드리고 함께 작성해 드리고 가치관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함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